이거 뭐 이래가지고 또 오늘 되겠어? 이 상태에서 이승을 내려보는데 아 있을 수 없습니다. 자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바로 사형 선고입니다.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. 자 내용 한번 들어보시면 어허. 아 이건 오. 이승우는 지금 보내서는 안 되겠다. 이게 무슨 얘기인데 사형 선고? 아니 사형 선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?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사형 선고 딱 보면 내가 살인을 했든 그러니까. 강도 짓을 했든 우리 프로에서는 또 더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. 그러니까. 오해하실 수 있는데 사형 선고는 사실 셰프한테는 그럴 수도 있어요. 제가 대사관에 들어간 지 한 4년째 정도 됐나 했을 때 대만에 가서 축농증 수술을 하게 돼요. 아 축농증이 네. 좀 심하셨어요 옛날에? 네 축농증이 좀 심해서 자꾸 끙끙거리니까 지금 축농증 수술은 그냥 여기 콧구멍에다가 해요. 간단하죠. 맞아 옛날에는 이걸 이렇게 드러냈어야 됐어. 그래서 그 과정이 잇몸 안 여기를 다 찢어가지고 이렇게 그럼. 들고 근데 대만에서 그렇게 수술을 하고 한국에 돌아와요. 그 보름 만에. 코가 진짜 답답한 거야. 아, 수술했는데도 불구하고. 왜 그러지? 그런 한국 병원에 또 따로 가서 치료를 받는데 코 속에 큰 거즈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그걸 안 뺀 거야. 대만에서요? 깊숙이. 와. 그렇게 해서 한 두 달 지나고 나서도 계속 냄새를 못 맡아. 냄새를 못 맡아. 아, 안 돌아오는구나. 좀 지나면 낫겠지. 좀 지나면 그치, 낫겠지. 그치. 근데 계속 시간이 갈수록 가도 후각이 안 나요. 그래서 그때 이제 대사한테 얘기도 안 했고 야 이때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좀 절망적이었어요. 그래가지고 간 보는데도 조금 헷갈리고 막 해가지고 그렇죠. 이게 뭐 미각이 있지만 어쨌든 후각하고 합쳐져야지 또 이게 또 디테일한 것도 맞아요. 이렇게 저기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되게 고민한 거예요. 이제 말한 것처럼 셰프한테는 사형 선고나 그렇지 그렇지 아하. 그래서 이 직업을 때려쳐야 되나 여기서 그만두고 다른 걸 해야 되나 근데 막상 그만두고 딴 걸 해볼까 생각했는데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배운 게 더 또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차라리 이걸 극복해보자 아하. 그 주변 사람들한테 약간 쉬쉬하셨겠네요. 몰랐죠. 아무도 몰라. 아내도 뭐 아내는 알아. 아내만 알고. 그렇지. 아무도. 다른 사람이 만약에 한 음식의 맛을 100을 느낀다면 나는 뭐 한 30, 40? 그러니까 반도 안 돼요.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계속해서 노력을 해. 그래서 이제 극대화 시키려고 하고. 그때는 이렇게 너무 과음을 하지 말자. 그리고 이제 뭐 담배를 피지 말자. 아, 혀에 혀의 관계 예민한 걸 유지하기 위해서. 그리고 이제 일하기 전에 아침밥을 먹지 말자. 일하기 전에 아침밥을 먹지 말자. 왜요? 아침밥은 보통 우리가 손님은 점심부터 시작하거든요. 업계는. 그런데 식당에서 밥 먹을 때 10시 반이나 11시에 밥을 먹어요. 그때 밥 먹고 배부르면 간을 보는데 도움이 되게 안 돼요. 배부를 때는. 그래서 사람들이 배고플 때 음식하면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어요. 아, 그렇죠. 배부른 상태에서는 난 항상 배고픈 상태로 이걸 만들어야 된다. 그러니까 배고픈 상태에서는 더 민감해져. 이게 막 촉각이 쓰고 맛에 대한 민감도 같은 게 되게 강해지는 거지.